안녕하세요.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빨간 약을 전달해 드리는 쟈니 앱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모처럼 휴가를 내고 좀 이렇게 낮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모두 환절기 지금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하기 전에 잠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작업 증명, 작업 기반의 증명, 저는 작업 기반의 증명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네트워크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블록이 채굴이 되고 나면, 그 하나의 블록에 이제 충분한 트랜잭션이 모이고 나면, 채굴이 아니라 모이고 나면, 그 블록이, 이게 누가 어떤 허가를 받거나 이런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블록이 온전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블록이 내가 만든 블록이 스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다른 노드들이 제가 브로드캐스팅하는 이 블럭을 받아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표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그냥 스팸으로 아무나 그냥 엉터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일종의 디도스 공격 같은 게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식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 표식은 무엇과 비슷하다?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표식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 블록체인에서의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문서죠. 문서인데, 이 보통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코팅을 하죠. 이 문서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문서. 그래서 비닐로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오늘은 거기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코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코팅 기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고 비닐로 코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문서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규격을 갖출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이 작성된 디지털 문서를 디지털 코팅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디지털 코팅을 하는 건데, 그 디지털 코팅을 하는 방식이 이제 해쉬를 통해서 한다. 여기 보시면 SHA-256 해쉬를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다가, 자, 지금 만약에 50번째 블럭이다. 그리고 여기에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 이렇게 세 개의 트랜잭션이 모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을 해시를 생성하면, 네, 해시 결과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모든 알파벳과 숫자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런 모양의 해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디지털 코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 넌스를 붙여요. 즉, 이 내용은 변함이 없는 내용이죠. 예, 그 네트워크에서 변경할 수 우리가 트랜잭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인 거고, 여기다가 임의의 값을 아무 값이나 숫자를 기입을 해요. 이를테면 9876. 자, 이렇게 9876이라고 하는 이제 임의의 이것도 이제 큰 숫자죠. 사실은 9876, 5431, 한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큰 숫자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큰 숫자를 대입을 한 다음에 이걸 돌려봐요. 자, 결과가 나왔죠.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오! 이런 행운이. 자, 앞에 0이 하나 붙었죠. 네. 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자, 난이도가 아주 낮다라고 하면 얘도 정답으로 쳐질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운 좋게 저는 0이 앞에 나왔는데, 이 앞자리가 우연히도 0, 0000000000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이 임의의 값, 조정값이죠. 일종의 조정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합쳐져서 짝을 맞춰서 앞에가 딱 0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이를테면 우연히 지금은 이제 어떻게 0 하나가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트랜잭션 4가 하나 추가가 됐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려보면, 자, 이제 사라졌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찾았던 이 값을 다시 재활용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딱 맞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짝에 딱 맞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팅의 비유를 하자면 어떤 식이냐면 이 문서를 디지털라이즈 하면은 디지털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렇게 찢어진 요런 이렇게 찢어진 하나의 조각 그림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이무의 숫자를 찾아서 이 나머지 조각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죠? 딱 정해진 깨끗한 네모가 되겠죠. 네. 이걸 찾은 다음에 결과를 네모가 되는 이게 깔끔하게 즉 앞에가 다 0으로 시작되는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을 검증하기는 쉬운데 이걸 알고 역으로 이걸 찾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긴 문서가 있다. 이제 이거는 문서의 옆으로 본 표면이라고 생각할게요.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문서를 옛날에 어떤 비석에 쓰듯이 글씨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글씨를 이렇게 써요. 글씨를 쓴 다음에 이제 이걸 마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마감 처리하면 여기 오톨토톨한 부분이 다 차이가 있겠죠.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그요 위에다가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딱요 모양으로 생긴 다이아몬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공교롭게도 이 문서의 이 우투두툴한 이 문서를 옆에서 딱 봤을 때이 문서를 옆으로 봤을 때 이게 문서 표면에 이 등고선 있잖아요. 오톨토톨한 거랑 자연에서 그냥 주섰는데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표면이랑 모양이 그냥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덮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애초에 이거를 제조한 것처럼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문서 위에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가지고 최종 결과물은 여기가 반반하겠죠. 여기 경계는 어때요? 경계는 마치 이제 임의로 뚝 잘라냈다가 다시 덮은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굴곡이 있는데 이 둘만 짝이 절묘하게 맞는 거죠. 이 절묘하게 맞는 뚜껑 역할을 해주는 이 덮개, 유리 덮개를 어디서 찾는다? 무한한 수 속에서 찾는다는 거죠. 즉, 이게 이제 다 디지털 정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숫자예요. 그럼 이 숫자에 딱 맞는 짝이 되는 요것도 하나의 숫자죠.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3D 형상도 결국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모든 이 굴곡이 딱 맞는 그 숫자를 계산해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냥 임의 수를 대입한 다음에 붙여가지고 딱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 좋게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문서를 코팅한 것처럼 이 디지털 문서의 위에 이렇게 유리로 된 그래서 이 문서가 잘 지워지지도 않고 겉으로 딱 눈으로 봐도 이거는 아, 뭐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품이겠지라는 느낌까지 주면서 그런 시그널링을 하는 거죠. 나 진짜야 라고 하는 표식. 시그널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도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즉, 이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를 좀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런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하고 오늘의 본론, 하기로 했던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트워크는 또 길진 않아요. 자, 오늘 이 네트워크는 자, 비트코인 아카데미 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 그림이 잘돼 있어서 그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작동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고 트랜잭션이 모든 노드에 브로드캐스트 된다. 자,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One. New transactions are broadcast to all nodes. Two. 자,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그림의 이것들이 이제 노드들이에요. 자, 노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걸 스몰 월드 네트워크 구조라고 했어요.
실제 월렛, 이제 외부에서 월렛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트랜잭션을 만들고요.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뭐 하나의 노드에도 좋지만 자기가 연결되는 노드가 두 개가 있다면 가급적 많은 노드에 빨리 전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점 하나가 트랜잭션이에요. 그럼 이 트랜잭션이 노드에 전파되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된다.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고, 이제 이 새로운 거래라는 게 거래 데이터죠. 트랜잭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모든 노드에 브로드캐스트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각 노드들은 신규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럭에 모아서 담는다. 자, 그럼 다음 번 2번을 봅시다. 2. Each node collects new transactions into a block. 자,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은 블럭 안에 트랜잭션을 모은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한 구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머클트리 구조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이게 블럭이에요. 이게 블럭이고, 이 블럭에 있는 트랜잭션을, 지난번에 제가, 더블 해시를 한다고 그랬죠. 더블 해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트랜잭션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트랜잭션 해시를 합니다. 네, 트랜잭션 아이디. 트랜잭션을 해시한 걸 아이디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토너먼트를 치르듯이 모아서 해시를 하고, 요 두 개를 다시 묶어서 하나로 해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또 묶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가 이제 256 비트로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루트, 머클 루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대표되는 거죠. 하나로. 자, 그리고 요 데이터는 헤더에 들어갑니다. 헤더. 요 데이터는 이제 헤더에 들어가요. 헤더에 들어가고, 여기 넌스 값.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증명에서 사용하는 이 넌스 값. 그래서 요걸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전체를 해시한 값이, 특별한 값이 나오는 값을 찾는, 요 넌스 값을 찾는 걸 작업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은 트랜잭션을 모은다. 라는 게 되겠고요. 자, 3번, 각 노드들은 자기 블록의 작업증명 값을 찾는 어려운 일을 한다. 자,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4. 작업증명 값을 찾은 노드는 자신의 블록을 모든 노드에 전파한다. 이 전파한다는 건 제가 브로드캐스트를 전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노드가 이제 이 해시 값이 공교롭게 딱 예, 찾았죠. 자, 요쪽, 이 노드가 딱 절묘하게 떨어지는 그 숫자라면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경계면이 딱 반듯하게 나오는 거죠. 문서의 경계면이 0000으로 반듯하게. 예. 이제 어떤 문서를 숫자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 이렇게 까깔까깔한 표면을 가진 열쇠 입날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문서를 숫자화하면. 공교롭게도 여기랑 딱 표면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해시를 하면은 표면에 이게 딱 반듯해가지고 여기 값이 다 0000인 거죠. 예. 0000으로 딱 떨어지는 요 노이즈 값, 임의의 노이즈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결과물은 이 앞에 안에 내용이 뭐든 간에, 자, 우리가 택배 박스를 보면 항상 네모나처럼 규격화된 택배 박스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갔거나 하네, 여기다가 이제 완충제를 막 넣는 거죠. 완충제를 넣는데, 완충제가 이를테면 이렇게 조그만 스티로폼을 넣어서 이 모양을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저기 모래사장이나 그 세상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원래 그냥 일체형으로 우연히 이 빈 공간과 딱 맞는 그런 모양의 완충제를 자연계에서 임의로 찾는 거랑 유사한 거죠. 자, 이거를 수학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수학적 그 무한 공간 속에서 절묘하게 요 완충제의 모양새를 딱 갖고 있는 그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딱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은 항상 딱 사각 박스가 되는 거죠. 딱 택배 박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규격화된 녀석을 전달을 해요. 그럼 받을 때 어때요? 쉽죠? 이 모양이, 이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찍을 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택배 박스가 찌그러져 있어. 그럼 얘는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작업 증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찾게 되면 이제 주변 노드들한테 아까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했던 것처럼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가 블럭을 만들고 이 블럭에 블럭을 완성시킬 수 있는 특수한 값을 찾게 되면 그 녀석을 또 역시 브로드캐스트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노드들은 블럭에 포함된 모든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유효한 동시에 그 사전에 지불된 적이 없는 경우, 즉 이중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 블록을 승인한다. 결국은 같은 얘기죠. 받은 쪽에서도, 받은 쪽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받은 쪽에서는 첫 번째 뭘 본다? 자, 이 노드가 노드 1이 있고요, 노드 2, 3, 4가 있는데 이번에 노드 1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그래서 보내요. 블록을 보내는데 첫 번째 뭘 본다? 형식을 본다. 형식이 우리들끼리 약속한 그 택배 상자, 디지털 택배 상자 모양이 딱 맞는지. 여기 규격에서 요 뭐 1cm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딱 그 크기가 싹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받아요. 자, 양식 자체가 틀리면은 그냥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고요. 자, 받아서 양식이 맞아. 양식이 맞으면 인도에 오픈해가지고 내용물을 뜯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정말로 맞는지, 요 작업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양식부터 보는 거예요. 형식을 지켰는지. 자, 그럼 형식이 맞는지 확인했으면 이번에는 내용이 맞는지. 자,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트랜잭션 자체가 밸리드하냐, 독립적으로 밸리드하냐, 트랜잭션이. 자, 트랜잭션 데이터만 봤을 때 인밸리드 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거나 트랜잭션 규칙이 안 맞거나 그러면 그런 트랜잭션은, 자, 무효한 트랜잭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트랜잭션 데이터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 여기 이제 맞춤법이 틀린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안녕 이렇게 썼는데 안녕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뭔가. 그럼 이제 이렇게 밸류가 틀린 건 상관없는데, 밸류가 틀린 건 이제 이렇게 걸러내면 되는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틀린 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트랜잭션과 비교했더니 여기 이제 한번 이미 사용되어야 된 코인이, 똑같은 코인이 인풋으로 똑같이 쓰인 거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은 각각을 보면 맞지만 둘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중에 먼저 발견된 트랜잭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노드2 입장에서 트랜잭션 1이 있고 트랜잭션2가 있는데 이게 지금 쪽나라 트랜잭션이, 이중지불되는 트랜잭션이에요. 근데 노드2 입장에서는 트랜잭션1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노드1은 자기 입장에서, 노드1 입장에서는 트랜잭션2를 먼저 받았어요. 그럼 이 블록에는 트랜잭션1 대신에 2만 있겠죠. 그럼 노드2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때는 이 블록을 승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블록에 대한 승인은 노드가 전달받은 블록의 해시값을 계승해 다음 블록 생성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영상을 보시죠. Nodes accept a block only if all transactions in it are valid and not already spent. 자, 이제 그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이 전부 다 valid하고 더블 스펜딩이 안 됐을 경우에만 이제 접수를 한다, accept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6. 마지막으로 Nodes express their acceptance of the block by working on creating the next block in the chain. 자, 방금 이 1, 2, 3, 4, 방금 노드 4가 이거 새로 받았던 블록을 이게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Using the hash of the accepted block as the previous hash.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기존에 이제 생성된 블록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다음 작업을 그 생성된 블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만든 블럭에 이어서 그 다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을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뭐 얘네들 이거는 다른 노드들이 브로드캐스팅한 걸 받은 블럭이라는 거죠. 얘도 그럴 수 있고요. 온전히 자기 스스로 다 이거를 블록을 체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거에 이어서 자기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앞에 만들어진 블록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문에는 이제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접수한다, 승인한다,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승인으로 번역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좀 이제 달라서, 그러니까 접수에 가깝긴 해요. 이게 뭐 마치 혼자서 모든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한다는 말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뉘앙스가 접수에 가깝긴 하지만 뭐랄까, 이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승인의 개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여섯 번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노드들은 언제나 가장 긴 체인이 맞는 것이라 여기며 그 체인에서 작업을 이어간다 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거의 동시에 두 개의 노드에서 각기 다른 버전의 블록이 브로드캐스트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블록이 네 개 있는데 얘도 블록을 가져오고 얘도 했는데 블록 1과 블록 2가 거의 동시에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 1과 블록 2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 다 내용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형식과 내용이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서로 그 작업 증명 과정을 통해서 그게 거의 공교롭게 동시에 끝났죠. 그리고 여기 담겨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상이하더라도 각각의 트랜잭션이 문제가 있는 트랜잭션은 아닌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한 5초 이상, 뭐 10초, 굉장히 긴 시간으로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먼저 받은 블록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뭐 0.1초, 뭐 0.2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두 개의 블록을 동시에 수신했을 경우에는 내가 받은 시간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체 노드 네트워크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는구나. 제 입장에서는 블록 1을 먼저 받았어요. 하지만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의 노드 다른 쪽에서는 블록 2를 먼저 수신했을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시간이 애매할 경우에는 이제 눈치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럼 눈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은 나 자신에 신뢰합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블록을 채굴을 할 때 저는 블록 1을 먼저 받았다고 그랬죠. 블록 2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해요. 저장을 해놓고 블록 1에 이어서 그 다음 블록을 저는 트랜지션을 모아서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채굴을 했어. 그럼 이걸 브로드캐스팅 해버려요. 근데 운이 나쁘게 내가 막 이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음 블럭이 또 날라온 거죠. 또 날라왔는데 보니까 블럭 3가 왔는데 이 블럭 3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전 블럭을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블럭 2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다수의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는 B2를 먼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짧은 시간일 때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간발의 차로 B1을 먼저 받긴 했는데 사실은 B2가 먼저 발생했나 보네 하고선 요 작업을 치우고 이제 B3가 오고 저는 B3 뒤에 이어서 이제 B4가 될 후보 작업을 쭉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노드에 따라서 먼저 쓰시는 블록이 상이하다는 거죠. 만약 거의 동시에 두 개의 노드에서 각기 다른 버전의 블록이 브로드캐스트 쓰게 되면 노드에 따라서 먼저 쓰시는 블록이 상이할 수 있다. 자, 결국 이럴 경우는 일시적인 갈래가 형성되는 거죠. 브랜치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각 노드들은 먼저 받은 블록에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지만 다른 갈래가 더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갈래의 블록도 저장해 둔다. 자, 그럼 다음 작업 증명값이 발견되면 이러한 균형은 깨지고 한 갈래가 더 길어진다. 내가 작업하던 게 더 먼저 길어지든 아니면 내가 세이브했던 게 먼저 길어지든 하겠죠? 이제. 자, 그러고 나면 이 균형이 깨지고 다른 작업에서 갈래하던 노드들은 다시 가장 긴 갈래로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신규 트랜잭션의 브로드캐스트가 반드시 모든 노드에 전파될 필요는 없다. 적당히 많은 노드에 전달되기만 하면 머저나 블록에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블록 브로드캐스팅은 메시지 누락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다뤘죠. 자, 어느 한 노드가 블록 하나를 수신하지 못했다면 다음 블록을 수신했을 때 누락 사실을 깨닫고 누락된 블록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론과 결론에서 얘기했던 best effort basis로 전파되는 거와 전파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이 전파를 실패했을 경우에 이 네트워크의 펑셔닝, 네트워크 전체가 기능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다는 부분, 이제 이것이 강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순서를 6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센티브는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스크 공간 해수.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더블 해쉬 이거와 관련된 더블 해쉬를 왜 했느냐에 대한 진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쪽에서 그 자기들이 잘못 작성했던 문서, 네, 그냥 빤스런 한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열정을 갖고 같이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전부 다 네, 대단하고 정말 칭찬드리고 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얘기 쟈니 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럴듯한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실이던가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마주할 때에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요. 진실의 원더랜드로 가는 토끼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가짜 블록체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신다면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끝이 매트릭스에서처럼 고약한 현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